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한 감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계속 켜도록 하라.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의 휘장 바깥에 놓인 순금 등대에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 등을 손질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안식일마다 대제사장은 순금을 입힌 상에 빵 12개를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 놓아라. 이 빵은 한 개에 4.4리터의 고운 밀가루로 구워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줄의 빵 위에 각각 순수한 향을 얹어 놓도록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로 나 여호와에게 화제로 드리는 예물이다. 너는 이 빵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음식이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며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야영지 안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다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 앞에 끌려왔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단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었다. 백성들이 그를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어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라. 그런 다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짐승으로 배상해야 한다. 만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처형하라. 너는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시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을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는데요. 하나는 불 피우는 거 꺼뜨리지 마라, 그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중국적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 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막 저주했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끌려 나가서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등불에 대한 이야기는 등불이 뭔가 마법적인 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등불조차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하나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너희 갈 길을 밝혀주신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계속 보여주기 위해 이 등을 밝혀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까지 죽여야 하는가. 근데 그 잘잘못의 경위는 약간 차치하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다 하나님의 이곳에 있다면, 이 공동체에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함께 한다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중국적인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이 친구가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이유는 걔도 우리랑 같이 있는 공동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혈인가 아닌가 이거에까지는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40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순혈만 지켰느냐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는 곳곳마다 외국인 나그네 과부와 함께 포함돼서 꼭 순혈주의가 아닌 함께하는 외국인들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누구든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어떻게 끌어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여긴 이렇게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근본은 사실 하나님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근거가 없어요. 이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싫은 소리 못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내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근본 되어주시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지는 않나? 그것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등불을 봤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저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함께 한다면 그들이 똑같이 법이 적용되고 똑같이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 심지어는 벌까지 적용된다는 것도 저희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중심되어지는 그 삶만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쩌면은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꺼지지 않은 그 등불같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심되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